5월 26일 4시 13분경입니다. 아, 일단 일을 오늘 운동을 하다가 도중에 나왔어야 됐었거든요. 갑자기 사장님이 슬랩 와가지고 뭐 안된다고. 6시 몇 분에 왔어요 그게. 운동하다가 보니까 그 메시지가 와 있어가지고 한두 시간 후에 확인한다고 하길래, 아, 저 오늘 진짜 좀 어이가 없긴 했는데, 아, 뭐 바쁜가 보다 하고 일단 좀 화가 좀 많이 났는데, 바로 그만두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일단 일 빨리 끝내고 운동하러 가자 싶어가지고, 그래서 일을 일단 4시 반쯤에 일단 제가 먼저 끝냅니다. 4시 반쯤에, 4시 20분쯤에 제가 끝냈어요. 근데 디플로이를 할 때 아, 좀 실수를 한 거예요. 그 팀 리더가, 아, 진짜 그래 놓고서 내 앱이 안 움직인다 막 뭐락 하길래 보니까 결국엔 디플로이먼트의 문제였단 말이야. 내 실수가 아니라. 나는 그 일 끝내고 난 그 보고를 하고 난 밖으로 나왔는데, 그 듣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거더라고. 그래 놓고 막, 아, 이제 알겠다고 그 실수가 뭔지, 그 문제가 뭔지. 하, 진짜. 나는 다시 나왔어요. 그랬더니, 왜 움직인대. 근데 뭐 하나가 좀 삐식이 난 거야. 그러니까 뭐 좀 얼라인먼트를 좀 해야 되는데, 그 갑작스러운 또 디자인 체인지가 있었단 말이야. 아씨. 근데 그 디자인 체인지에 대한 그 에센시랑 그, 원래 기존에 그 얼라인먼트 안 맞아가지고, 아, 그래가지고 그 좀 잠시 수정을 해주고, 수정을 하러 다시 또 들어갔어요. 다시 또 집에 또 들어가서 수정하고 보내고 확인하고 메시지 보내고 다시 나왔습니다. 지금 아, 무슨 뻘짓거리를 지금 50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, 시간이 진짜 너무 뺏기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좀 기분 별로 안 좋은데, 운동 가서 좀 풀어야겠습니다. 진짜 아, 진짜 스크립트를 그냥 하나 만들어 놓던 거 해서 진짜 디플로이먼트 할 때 실수를, 아, 그따위로 해 진짜. 아, 생각해보니까 스크립트가 이미 있거든요. 그 디플로이먼트 할 때 뭘 체크하고 하는지. 아, 근데 진짜 그걸 똑바로 하는 거야, 진짜. 어제도 일을 12시간 정도 해가지고 진짜 지금 화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, 이번 주 진짜 좀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9시간, 막 한 10시간, 11시간 막 적당히 해야지. 진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. 진짜 좀 이직을 빨리 해야겠습니다. 진짜 여기는, 아, 여기다가, 아, 물론 이런 경우가 뭐 그렇게 흔하게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. 근데 짜증이 나요 진짜. 저거 구글을 가던가 해야지. 아,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곳 가서 스트레스 받아도, 아, 뭐 돈 많이 주니까 그냥 이 생각하면서 그런 곳을 좀 가야겠어요. 안 그러면 이게 보상이 안 돼.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그냥 컴펜세이션이 좀 많이 모자라. 지금 내가 볼 때 컴펜세이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. 시간을 그만 덜 뺏기려고 하고 있고. 말을 하니까 화가 좀 가라앉네요, 진짜. 뭐 생각해보면 내가 일처리 똑바로 안 해도 뭐 지생도 뭐 화내질 않았으니까. 어떻게 보면 뭐 내 실수도 있지 뭐. 맞다 그래.
해서 아무튼 지금 운동을 가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제가 공원을 가야 되거든요. 공원 가서 알고리즘 좀 풀어볼까 했었는데 운동을 하다가 지금 그만 와가지고요. 아 진짜 좀 일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내일도 그냥 일찍 퇴근해야겠어요. 그냥 내일도. 오늘 어차피 일을 한거 보면 한 8시간 일했단 말이야 오늘은.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야근한 게 지금 너무 지금 화가 나서 내일은 한 시간 정도 일찍 좀 퇴근해야겠어요. 진짜 적당해야겠어 진짜. 아. 생각하면 할수록 아 진짜 빨리 운동 가서 지금 좀 이 화를 좀 풀어야 되는데 지금 가기 전에 지금 밥을 먹어야 돼갖고 KFC를 지금 먹고 있어. KFC 딱 먹어주고 운동 가서 다리 운동, 하체 운동 좀 쭉 하고 그래야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의 두 번째 브이로그를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